지금부터 제2회 부여 백제 역사 문화 탐방 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첫 번째 문제 잘 생각했어야 돼. 자, 우리가 아주 커다란 왕 무덤에 갔어요. 그 왕릉이라 그랬다, 그죠? 네, 네. 그 왕릉에 갔더니 앞에 아주 귀여운 동물이,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들이 무덤 지키는 무덤, 맞아, 무덤을 지키는 동물이 있었어요. 그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딴딴 진묘수. 딴딴 진묘수. 진 이름 뭐라고요? 진묘수. 딩동댕동. 진묘수. 저거 맞추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와. 오, 박사님 정답을 말했어요? 금초공. 이런 실력자가, 숨을 실력자가 있었다니. 박사님 정답이죠. 완벽합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원래 역사가 많이 재미없었는데요. 지금은 주엄맘이랑 하니까 완전히 퀴즈, 골든벨도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정림사자. 정림사자래요, 얘들아. 비료. 비료라고. 비료. 뭔지 알죠? 서른이 엄마. 게장대장 아닙니까? 게장대장. 간장게장이라고 차라리 써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가 틀려줘야지. 그렇지, 애들 좋아하죠.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죠. 엄마가 막 그럴 때 너무 웃겼어요. 근데 엄마 마음은 전 다 알아요. 오. 엄마는 그런 거 진짜 보면은 연기 같아요. 어머! 엄마가 모두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오답을 선택한 거죠. 어머, 다 알고 있었네요. 서련이가 엄마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